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세계 사람이 한 분의 탄생을 이처럼 축하하는 그런 날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모두 다 축제의 기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대개 성탄절이 되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추석이나 구절 명절처럼 어떤 축제의 흥분한 분위기에서 한 계절로 지나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때는 물건을 파고 사는 시장지향적인, 그리고 해서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상원에 지배당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하는 진실된 크리스천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첫 번 크리스마스에는 갖가지 신비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성탄의 말씀하고 누가복음의 성탄의 말 조금 다르습니다. 마태에 보면 첫 번 성탄절의 이야기는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가 다윗의 왕선 후손인 요셉과 정혼했다고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 나라에는 결혼이 매우 소중한데, 첫째는 약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당신 가정의 따님과 우리 집 아들하고 앞으로 결혼을 하도록 하십시다. 부모들이 약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기 위한 직전 한 1년 동안을 정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이들은 앞으로 신랑 신부가 될 사람이라 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선언하는 그런 정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결혼이 있는데, 그 다음엔 한 가정에 모여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혼인에서 아기를 낳는 얘기들이 심심지하게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탄생이 어린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과정으로부터 이 마태복음은 성탄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도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참 신실한 그런 남편이 된 사람인데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렛의 처녀, 자기의 정혼자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들 요셉은 크게 고민했습니다. 아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가운데 아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니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 마리아를 내 집에 다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꿈속에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약한 마리아 그리고 어린애기 예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어떻게 속된 말로 말하면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탄이 지난 다음에는 전혀 예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이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요셉은 좀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 또 이 처녀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 잉태할 당시에 18세 전후였을 것이다. 티네이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이 많아서 결혼했다는 얘기는 성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 얘기가 오래 나온 데 비해서 요셉의 얘기는 그냥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나이 많아서 처녀 마리아와 혼인했을 것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요셉도 티네이저입니다. 10대에 이 신랑 될 감인 요셉과 10대에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잉태된 얘기로부터 이 마태복음에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남편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로 선정이 되어서 산모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돌보고 어린이에게 예수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까? 첫 번 성탄절에 이처럼 복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 저는 이 첫 성탄에 큰 복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네 가지 특별한 그런 요셉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함께 성탄절을 앞두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흠 잡을 데 없을 만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요셉에게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도 10대고 마리아도 10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모친 마리아를 돌보게 하고 어린 아기를 돌보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은 바르게 생각하고 틀림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다윗의 왕족이지만 목수이라는 요셉은 의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셉은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또 깨끗한 마음으로 정혼한 마리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그런 첫 번 성탄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요셉이 지명된 그런 깊은 뜻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 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푸른 색안경을 가지고 끼고서 보면은 모든 걸 푸르게 보고, 노란 안경을 가지고 끼고서 보게 되면 모든 사물이 노랗게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우리는 죄악적인 것이 많습니다.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 진실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써도 나지 못하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어버리고 우리는 의인이라기보다도 죄인의 모습이 순간순간 드러나게 보이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색안경을 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의란 말을 한 문자로 보게 되면 아주 두 말이 같이 겹해서 의가 됐는데, 한문으로 보면 먼저 양, 양양자를 먼저 쓰지요. 양, 어린 양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밑에는 나아자를 씁니다. 나아자. 그래서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죄인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그토 둘러서 볼 때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 없이는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런 걸 오늘날 이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 크리스마스 때에 받았던 우리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의로운 요셉이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로운 요셉이 받았던 첫 번 성탄절에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거자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요셉은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신앙을 가진 경건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요셉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어떻게 명예롭게 대접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한 나머지 아마 기도도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꿈속에 듣고 나서 이 요셉은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이거는 공적으로 유대인의 율법에 오게 되면은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정혼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다든지 혹은 통관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공중 앞에서 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쳐서 죽입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이 마리아,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조용히 이혼증서를 써서 손에 들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이 마리아를 이혼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 요셉은 가만히 끊거져야 그랬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고 기다리고 있는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내 약혼자여 내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은 결코 불의하게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아, 내 약혼자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메시아가 그의 몸에서 탄생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날 때 그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마리아를 돌봐야 되겠구나.
내 어린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슴치 아니하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하면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의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서적으로 보면은 이 성탄절의 이 기쁜 축복의 날에 꿈을 통해서 이 놀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성령의 인태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고민할 때에 성령이 되됐다는 말씀으로 이 요셉에게 확증을 주고 또 두 번째는 이 헤로드 왕이 이 어린애기를 다 죽여야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어린애기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또 꿈에 나타나서 이 모친 마리아를 다리고 여길 날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라 말이에요. 즉시 일어나서 나귀에 태워 가지고 모친 마리아와 어린애기를 데리고 피난사리를 떠납니다. 지금도 카이로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피난 와서 살았다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서 얼마 동안 지났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팔아가지고 생활했을 것이다. 얼마 후에 또 꿈을 꿉니다. 헤롯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모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모시고 갑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서 미래의 될 일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갖가지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지요? 천사가 내려가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많이 꾸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됐지요?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도 꿈을 꾸고 꿈 해석을 잘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꿈속에서 이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긴급할 때에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무의식층을 통해서 잠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지만은 성서에 나타난 꿈을 연구하는 몰턴 켈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꿈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메시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외가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꿈을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고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계시하는가 보라고 그 생각으로 예익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지나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구나. 결코 신비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이 요셉은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특권과 축복을 받았구나. 요셉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마리아를 돌봐야 되겠고 어린애기를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어린아기 예수님을 돌보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요셉.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때로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워 일어나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꿈속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듣고 즉시 요셉은 실천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순종보다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지난번에 중학생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종합시험을 치르는데 종합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담배 연기 때문에 학교가 담배를 꽉 찼어요. 중학교 졸업반. 그것도 종합시험을 치려고 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이 듣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교실에서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학생들보다 불순종한 학생들이 그 교실의 분위기를 잡기 때문에 순진하고 신실한 학생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리셨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 저 나사렛에 순종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천사가 일로 가라되 마리아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나니라 보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갑자기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나 너를 하나님께서 네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는 두려워 떨다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나리십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꿈속에 나타나서 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예수님을 나리고 애굽으로 가라. 예!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 동안 애굽에 피난생활하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꿈속에 나타나는 말이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 올라가라. 예 알겠습니다. 모시고 올라갑니다. 요셉은 이 성탄의 예 끝난 다음에 요셉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지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성탄의 큰 몫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을 때에 첫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시험이 무엇인가 보니 순종의 시험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구물을 가지고 와서 구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갈릴리 어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 깊은 데 가서 구물을 나리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좋았는데 고기 잡는 데 가서 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구물 나리라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과 어부에는 상식에 벗어난 일이고 도무지 넌센스고 이것은 도무지 우스운 얘기입니다. 전문가에게 이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했습니다. 대낮에 구물을 깊은 데를 나린 동안에 고기가 더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구물이 찢어지도록 낚였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많이 낚이는 체험을 하게 될 때에 두려워서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에 두려워 말라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12살 났을 때에 미아가 됐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을 향해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겠거니 했더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실종이 됐습니다. 예수님 미아가 됐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12살 나신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그 지혜자들과 성경 토론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가 있느냐, 우리를 걱정시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 아시지 못하니까 벌써 메시아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논하는 게 이거 뭐 특별한 일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 모르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나사렛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 이리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님이지만은 순종하여 받들다 목수일을 하면서 순종했다. 순종하는 효성을 다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내 지식이나 내 교만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탄의 축복도 주시고 각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왜 요셉을 택했느냐?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사람입니다. 여기 25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약혼자를 선택했어서 메시아가 탄생했을까 너무 소중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신 성모를 아주 예수님처럼 고상을 해서 만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를 그렇게 모시는 마리아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개신교와 다른 점입니다. 요점이 차이가 집니다. 어떤 가톨릭 교인에게 왜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의 고상 앞에가 자꾸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소박한 대답을 하기를 집에서도 어머니가 우리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어머니같이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언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아,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내 정언한 마리아를 통해서 해진다. 경건한 마음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아기를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뿐만 아니라 절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잉태하고 탄생될 때까지 절제했습니다. 오늘날 이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도 절제하는 사람, 재물도 절제하면서 쓴 사람,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큰일 날 수가 있지. 무절제한 사람, 탐심에서 또 정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큰일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절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번 성탄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대통령의 아들이 밧줄에 묶여서 그리고 교도소를 오르내리고 재판소에 오르내린 것을 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왜 절제하지 못해서 마약을 하고 사창구에 드나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사관학교 출신은 뭐랍니까?
대통령의 아들 못합니까? 만약에 그 어려서부터 종교교육을 받았고 신앙을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나도 무엇인가 해보자고 하는 절제한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나갔더라면 아마 새롭게 모든 사람의 국민들에게 동정을 받았을 모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사창구에 드나들고 그렇기 때문에 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교도소에 오고 가는 것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흠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절제하기 때문에 제물을 밟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더불어 동침해서 그는 범죄하게 될 때에 전쟁터에 나서 죽게 했습니다. 오늘날 절제란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생소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정절을 지키고 절제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무슨 딴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절제하며 살아간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모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장로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같이 똑같이 박해를 받고 수모를 받고 공산당들에게 그런 무지한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친구는 장로님의 아들인데 박해가 심하니까 아이고 다 집어치우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그 뭐 공부해서 뭘 하느냐 집에 들어가서 음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예수 때문에. 그런데 또 예수 잘 믿는 처녀와 사귀면서 처녀와 같이 이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동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술이 때문에, 받기 때문에, 뭐, 공부도 하는 것도 다 집어치웠습니다. 6.25 전랑 때에 둘이 내려왔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예수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랬다면서도, 나중에는 그 가정이 헤어졌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예수도 잃어버리고, 그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절제하면서 우리의 지조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도 잃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너무 소중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내 약혼 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 절제하면서 마리아를 돌보고 어린애기를 돌보는 그런 첫번 성탄절에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탄도 옵니다. 가정의 파괴도 옵니다. 자기의 정력대로 자유고 이것이 인권이고 자유롭게 내가 동성애혼이 아닌데 무슨 관계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 불절제한 생활할 때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 성탄절에 요셉은 절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성탄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마리아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마리아를 영접하고 도울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가 믿음으로 경건한 생활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사람만이 역사를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을 위해서는 기련비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공연히 교만해집니다.
공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를 창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잠깐 성탄절에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요셉이지만은 요셉은 큰일 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거두고 좋지만은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경건 사람이 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절제의 사람이 되어서 강림절에 주님을 영접하셔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첫 번 성탄절에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처럼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요셉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첫 번 성탄절에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가 불절제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경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절제 있는 삶을 통해서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